노노그램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노그램 그 한번 룰을 몰라요. 자,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굉장히 룰이 간단합니다. 이 명작일수록 그 룰이 간단해요. 잘 만든 게임일수록. 후원 감사합니다. 자, 보면은 뭐라고? 자, 보면은 리조또 죽 같은 거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네모네모 로직 있어요. 자, 어디 보자. 창작 네모 로직 있죠. 이게 네모 네모 로직하고 노노그램하고 같은 건데 뭐 간단하게 10개짜리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철봉 있어요, 예를 들어. 자, 이게 뭐냐? 이 표를 보고 이 힌트가 있죠. 이 힌트를 보고 이 그 팔수자님이 이걸 맞추는 거예요. 그럼 이 정보가 뭐냐? 이 줄에 대한 정보가 뭐냐? 10개가 채워져 있을 것이다. 아, 10개가 네. 채워져 있을 것이다. 여기 채워져 있는 그 검은색을 말하는 거예요. 10개가 채워져 있을 것이다. 그럼 이건 있어. 1111. 이거 뭐예요? 하나하나하나. 하나하나하나인데 하나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띄어지려면 무조건 하나는 띄어져 있을 것이다. 흰색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하나하나를 자기 맘대로 이렇게 이어버리면 하나하나 찍은 건데요? 이건 네 개가 되기 때문에 인지를 하려면 하나하나 띄어져 있다는 인지를 하려면 이 사이에 하얀색이 무조건 하나는 이상 껴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조건이 맞죠. 근데 뭐 만약에 예를 들어 요거는 맞아요? 하나하나하나하나? 이 조건에? 맞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쵸? 어디인지 몰라. 얘가 어디인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쵸? 네. 그거를 우리가 이 비밀을 파헤쳐 나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구독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10칸이에요. 10칸. 그죠? 이렇게 10칸, 이렇게 10칸이죠? 네. 그러면 10이라는 숫자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10개죠. 10개가 다 차있을 것이다! 네. 10개가. 그럼 이건 뭐다? 걔도. 얘도 차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건 뭐다? 걔도. 차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에이. 그러면 하나가 차있는데 그 어떻게 됐어요? 어? 나머지는 무조건 비어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럼 여기도 그럴 것이다. 오케이? 응. 그럼 여기도 두 개 두 개 있었으니까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다 더해봐요, 이 숫자를. 더해야 돼요? 네, 다 더해봐요. 6. 6이죠? 네. 그럼 이 사이사이가 무조건 하나는 띄어져 있어야죠. 이 사이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숫자 사이가. 네 개가 있죠. 그죠? 1 사이에 하나 있고 1, 2 사이에 하나 있고 2, 1 사이에 하나 있고 1, 1 사이에 하나 있어요. 그럼 네 번을 무조건 띄어야 되고 숫자는 6개가 칠해져 있어요. 그럼 합치면 10개죠. 그럼 무조건 빽빽하게 채우면은 무조건 완성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다. 그리고 요거는 1이면은 1씩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하면 1이 안 되잖아요. 그죠? 무조건 111만 있으면은 4이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4니까 4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가려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도 6, 7, 8, 9, 10 요것도 꽉 채우면은 될 것이다. 그리고 요것도 4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지워주면은 여기도 X되고 여기 4가 될 것이고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X치고 그리고 여기가 4니까 여기 또 쳐주고 XXXX 그리고 여기도 하나하나 해주면서 와, 철봉. 철봉이 완성이 될 것이다. 이제 해보세요. 굉장히 쉽습니다. 10 곱하기 10은 굉장히 쉬워요. 못하면 어떡해요? 잘 못하면 할 때까지 못하면 퇴사 못해요. 아! 못하면 그만 못해요. 자, 뭐 할까? 부리부리부리 하시죠. 부리부리부리. 자, 요거 굉장히 쉽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못하는 이런 후원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부끄러워요. 능지 자신 없어요? 네, 진짜 부끄러워할 정도로 못해요. 부끄러워야죠. 그러면 아. 어쩔 수 없죠.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자, 가시죠. 자, 비어 있는 건 뭐냐면 없다는 거예요. 그럼 X를 다 쳐버리면 오른쪽으로 쭉 긁어버리면 오른 클릭해서 긁어버려. 오른 클릭해서 긁어버려. 아, 그냥 긁어버려. 긁어버려. 아. 그러면 이제 없다는 거니까. 아, 그렇죠. 네, 없으니까. 자, 제일 큰 수를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제일 큰 더 수를. 더했을 때 큰 수요? 아니면 그냥 그 가장 큰 수. 예. 더했을 때 큰 수거나 그냥 큰 수거나. 8이 가장 어? 크네요. 그쵸. 10, 10에서. 그럼 두 칸 빼고는 8이 이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 뭐래. 아, 뭐래? 어.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뭐야. 이렇게. 이렇게? 아니요. 봐봐. 저 뭐야. 이렇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팔이 이게 붙어 있다는 개념만 있으니까 이렇게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세 총 세 가지의 그 가지수가 있다. 근데 세 가지의 가지수가 있는데 겹치는 게 뭐야?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겹치죠. 세 가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8은 이렇게 6을 고정으로 확보해 놓고 나머지가 여기로 붙을지 여기로 붙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확실히 칠해 놓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도 6도 마찬가지로 6이 이렇게 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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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 있을 것이다. 그럼 6이 겹쳐지는 부분이 뭐야? 여기만 겹쳐지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6도 이렇게 칠해질 것이다. 그리고 2가 떨어지기 때문에 2는 이렇게 될 것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해보세요. 다른 게임 후보 없어요? 마작 있어요. 나 이 배려한 거예요. 이거는 마작이에요. 없었어요? 아, 뱀서 할래요? 전 뱀서 했었어요. 따라서. 아, 했었어요? 네. 그게, 뱀서는 할 만해요? 그거는 했었어요. 어, 뱀서 좋아하는 거야. 그럼 이거 통과하면 뱀서. 이거 통과하면 뱀서 시켜줄게. 뱀서 하고 싶으면 이게 그게 뭐지? 리워드가 있어야지 이게 그게 있지.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못한데요. 진짜 못해. 제가 힌트를 줄게요. 네. 자, 가장 많은 숫자를 보세요. 지금 1, 2, 2, 1. 자, 아래서 세 번째 아, 가로. 그쵸? 네. 저걸 다 더해보세요. 후원 감사합니다. 6. 6이죠? 네. 어, 이제 10칸이죠. 그러면은? 6인데 사이에 3개가 있죠. 아니, 저 숫자 사이에 3개가 있죠. 1, 아, 3개가 네. 있죠. 그러면 네. 6에서 더하면 9가 되죠. 근데 마침 2개가. 비어있는 2개가 있네? 네. 그러면 우겨 넣으면 될 것이다. 우겨 넣어. 왼쪽부터 우겨 넣어. 1. 아이고. 2. 뭐야? 어, 깜짝이야. 1. 1 하고 뛰어야지! 목소리 너무 커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1 하고. 1 하고. X! X! 아니! 아, 맞아. 1. 1 하고. 여기 1 하고. 아, 1 하고. 뛰고. 2. 2. 그치? 어, 어. 2개 채워야지. 어, 이거 2개. 예, 떼졌지? 뭐야! 뛰어야지! 일담이! 아, 자, 붙여보죠. 아, 자, 봐봐요. 자, 여기 있죠. 그러면 이거의 설명은 뭐냐면은 1하고 무조건 하나를 떼야지 1, 2가 인지가 되잖아. 그죠? 1, 2, 2 아, 1이 돼야 될 아, 것이다! 아, 해야 될 것이다. 아. 어. 그리고 여기는 봐봐요. 1이 마지막에 있는데 그리고 위에 3이 있죠. 네. 근데 이건 어떻게 해도 1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죠? 그러면은 이게 3이라는 건데 3이 요 앞뒤로 하나씩 붙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있으면 네, 이렇게 아, 있으면 1이 안 돼. 그렇죠. 위쪽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 오케이? 네. 그리고 이것도 2가 2의 재료죠. 네. 얘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비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1. 1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여기랑 똑같이 X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도 6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도 이 사이가 2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두 개니까 여기는 비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기는 이 자리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도 2가 있으니까 공통된 자리를 2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2가 이게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어요. 가로. 그렇죠? 근데 이게 가로 2라면 3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3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3이 되려면은 띄어야 되고 2가 돼서 x 되고 3 띄고 x 되고 1이 되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되고 x 되고 여기도 이렇게 되고 x 되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이거 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여기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x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8 이렇게 되고 8 돼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x가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아,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서 아.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그래서 1 1 이렇게 되고 그래서 x 되고 x 되고 그래서 1 되고 x 되고 여기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x 되고 여기서 x 되고 우와.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이게 처음에는 삼수자님도 거부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개조그램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덧 집에 가서 곰곰 해보니까 아 이거만한 게 없는 거야. 전 지금 긴장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지금 네. 춥기도 해가지고 자꾸 떨려요. 그렇죠. 이게 여기가 익숙한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막 채팅창도 올라오고 좀 막 정신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좋았어. 그러면은 간단한 거 안 넘어가는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왜냐하면은 이 자그마한 과제를 폰 인터넷 판매? 오호 오호 자, 이 간단한 이거를 넘어서야 이 그 팔수자님이 새로운 직장에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트레이닝이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선물은 다른 직장으로서 최대한 잘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적응력 그 길러주기 이런 차원에서 요거 간단한 거 딱 하면은 자신감도 붙고 이제 해낼 수가 있고 자 후원 감사합니다. 5가 없네. 10밖에 없네. 아 추워요? 아니 괜찮아요. 이제 슬슬 열 날 거예요. 아 5가 없네 여기는. 그럼 쉬운 걸로 해드릴게요. 쉬운 거. 가위. 가위. 근데 그건 염두에 둬야 돼요. 직접 로직을 풀어서 가위를 만들어야지. 아, 가위를 네. 연상하고 그거를 아 가위 모양이겠지 해가지고 찍는 것은 안 될 것이다. 어 잠깐만. 어 맥 걸렸다. 넘어갈 수 있어. 나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래서 다른 사이트도 아, 있어요. 다른 거요. 아 다른 사이트도 아, 있어.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은 그 대신 이게 뭐 과외 같은 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간 내에 이게 뭐 갑작스럽게 이런 어? 돌발 상황 때문에 못하게 됐다 이러면은 숙제를 해줍니다 보통.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3개를 해서 카톡으로 보내세요. 예. 삼수자는 개인적으로 카톡 보내라니까 본인이 너무 재밌고 뿌듯해서 카페에 올렸어요. 어머. 너무 좋아서 아. 이 재밌는 거를 몰랐대 자기는. 아, 예. 지금 이제 그 무슨 지식 해적 단에서 어, 예, 활동 지금 굉장히 양질의 채널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기다릴 때는 안 되네. 터졌네요. 자 이렇게 할 것이다. 자, 뭐 뱀서 할 텐데 뱀서 그 뭐야
유령런. 유령런으로 해봤어요? 아니요, 거기까지 아예 못 갔어요. 그 아... 가야 되잖아요, 단계가. 그럼 노업 유령 한번 해보시. 네, 아, 한번 갔어요. 그 끝. 네. 아... 예, 왜요, 왜요? 아니요. 할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할 수 있을 수도 있죠.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나마 해본 거라. 이거 유령런 성공하면 인정하겠습니다. 뭘 인정해요? 그 귀가를 인정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 이것도 룰이 있어요? 이 유령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유령런은 제가 그냥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띵띵띵띵 이거 줄일까?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 요건데 파워업을 다 꺼요. 파워업을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이 상황에서 시작을 해요. 뭘 유령으로 그냥 깨면 돼요. 이게 유령론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할 수 있겠어요? 자, 요걸 보고 하는 거예요. 자, 자, 어, 나 이거 없어졌네? 뭐 침착맨? 아, 어, 그러네요. 업데 방금 업데이트한 거 아니에요? 아, 아, 내 거 커요운 침착맨 없어졌다. 자, 이걸로 하세요. 응. 고. 자, 시작. 어떤 맵을 해요? 어, 제 푸른 초원에서 하시면 돼요. 푸른 초원. 예, 시작. 고. 진 개빠르네. 어. 자, 종수 피해서. 종수 피해서 맞추고 비둘기를 쉬게 하면 안 된다. 비둘기를 아. 쉬게 하면 안 된다. 비둘기 쉬게 하면 안 되고. 자. 어떻게? 어떻게? 아, 이게 모르는구나. 네. 자, 한번 보 시범을 보여. 시범을. 시범을 보여 줄게. 어쩔 수 없어. 너무 못 했다. 비둘기 컨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가 컨. 종료. 강의를 간단하게 해 드릴게요. 강의를. 네. 자, 블랙 서바이버. 아, 블랙 서바이버를 뭐지 이거? 뱀파이어. 아, 뱀파이어 서바이버. 자, 강좌인데 유령런. 유령런에 대해서 대충 알겠죠? 유령은 유령런이란? 유령을 가지고 업을 안 한 상태에서 푸른 초원에서 깨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유령이 그게 뭐냐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능력치가 10% 이하예요. 데미지도 10% 이하, 스피드도 이하, 뭐도 이하, 쿨은 쿨타임은 40% 이하. 어. 되게 약해요. 근데 얘는 좋은 게 뭐냐면 행운이 높아요. 아. 근데 행운은 사실 쓸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유령런 한 이유는 꾸준 캐릭터를 업그레이드를 안 시키고 한다는 거에서 이제 좀 자기에게 제약을 걸어서 이제 깨는, 더 어렵게 만들어서 깨는 그런 이제 취지가 있는 거고, 유령의 처음 무기가 비둘기예요. 비둘기 옆에 이렇게 비둘기, 흑비둘기가 따라다니거든요. 네. 얘가 요렇게 돌면서 이게 꺼져 있다가 쿨 동안은 꺼져 있다가 공격할 때가 되면 켜져서 두다다다다다 또 있다가 부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다가 부다다다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걸 돌아가야 되는데 몹은 나를 죽이러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몹을 피해 다니면서 요걸 또 맞춰줘야 되는, 무빙을 해줘야 돼요. 그 흰 동그라미 그거죠? 네. 아. 근데 흰 동그라미가 항상 켜져있진 않고 공격할 때만 켜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몹이 나를 공격하러 오는데 그거를 요리조리 피하면서 요건 맞춰주면서 나는 또 몹들을 죽이고 나서 떨어뜨린 보석을 집어먹어야 돼. 그러니까 세 가지의 무빙을 일치시켜야 돼요. 봐봐요. 팔수자님이 외출을 하는데, 예? 네. 강남에 가야 돼. 오. 강남에 가야 되는 무빙하고 홍대에 가야 되는 무빙하고 같은 시간에 그 두 개를 동시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를 겹쳐놔야 돼. 목적을 겹쳐놔야지만 이 세 가지 무빙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이게 홍대랑 강남에 따로따로 있으면 이게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의도적으로 뭉쳐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몹들을 계속 그 나를 따라다니게 해놓고 이렇게 돌잖아요.
비둘기가 나는 이렇게 도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몹들을 계속 여기 내 왼편에 놓게 하고 이렇게 돌면서 켜졌으면 맞추고 이게 꺼졌을 땐 다시 집어먹고 나와서 켜졌을 때 돌고 하고 먹어주고 다시 나오고 계속 돌고 먹고 돌고 먹고 돌고 먹고 돌고 먹고가 돼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설명해봐요. 아시겠다고 했으니까 설명해봐요. 어떻게? 돌고 먹고. 돌고 먹고인데 어떤 무빙 세 가지를 합일시켜야 된다? 몬스터가 슈말코님을 따라와. 네. 따라오죠? 네. 죽이려고 따라와. 네. 도망다니는 무빙. 그리고 도망다니면서 몬스터를 죽이려는 무빙. 비둘기는 내가 조절은 못하니까. 비둘기에 내가 맞춰야지. 내가 비둘기한테 나보고 맞추라고 할 순 없어. 비둘기는 지는 계속 돌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건데 내가 맞추려는 무빙. 그러면서 죽인 그 좁쌀을 주워먹는 무빙.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령. 자, 봐봐요. 돌죠? 이제 두루두루 두다다다다 쏘죠?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왼편에, 몬스터를 왼편에 두고 이렇게 도는 거야. 그럼 이제 켜지죠? 아. 그럼 맞추죠? 아. 맞추려는 무빙, 몬스터를 피하려는 무빙. 그러면서 또 켜지죠? 네. 두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효과음도 넣어주면 좋아요. 아. 그리고 꺼졌을 때는, 쿨타임 꺼졌을 때는 먹어주는 무빙. 그리고 두다다다 하면서 먹어주는 무빙. 그러니까 계속 돌아주면은 나는 그 좁쌀을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바퀴 돌고 나서 먹을 타이밍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 무빙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왜냐? 시간은 가고 몬스터는 점점 세지는데 내가 그 비둘기가 켜졌을 때 공격을 하지 않고 헛방을 날리면은 내가 약해진단 말이죠. 당연히. 그쵸. 약해지면 몬스터는 점점 강해지는데 날 못 따라가. 못 따라가면 점점 놓치는 거야. 이쪽은 진도는 선생님이 막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넘어가는데 나는 1학년, 2학년에서 그 빨리 패스를 못하면 계속 격차가 벌어져서 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채찍으로 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고 먹어주고 먹어주고 이거 먹어주고 다시 켜지면 내려가고. 오케이?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땡큐. 자, 이렇게 가서 아. 자, 여기서 이것도 좁쌀 먹어주고 피해주면서 채찍으로 먹어주면서 쩌쩌쩌. 자, 가고 요거 먹어주고 자, 그리고 여기 떨어지면서 맞춰주고. 오케이. 지금 1분마다 몹이 변해요. 그럼 50초죠. 그러면 이제 1분이 될 거란 말이에요. 1분이 되면 이제 몹이 세집니다. 자, 그거 요거는 이런 거 이제 사실 조진 건데 단검 갈게요. 단검 나쁘지 않으니까. 자, 나쁘지 않다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종수 막 오죠. 그럼 종수를 이렇게 최대한 맞춰준다. 계속 맞춰주죠. 나 피해 다니게 하고 몹을 내 왼편에 둬라. 네. 몹은 내 왼편에 두고 두다다다다다다 맞추고 효과음 되죠. 두다다다다다. 그리고 나는 여기 내려가서 먹고 그리고 두다다다다다다다. 그리고 또 올라가서 회수해주고. 그죠? 깔끔하죠? 자, 그리고 종수 나오면 두다다다다다다다 맞춰주고 무빙. 무빙 신경 써서 좁쌀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무기가 두 개, 저 왼쪽에 세 개 있죠? 네. 세 개 이상이 늘어나면 좀 피곤해지는데. 완드 가겠습니다. 두다다다다다다다. 자, 치킨 나왔어요. 아유, 못 먹겠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두다다다다다다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도 가고 종수가 따라오죠? 네. 저 맞춰주면서 자, 좁쌀도 내가 다 먹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세상에서 좁쌀 제일 좋아하는 사람.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서 요거는 마늘도 좋은데 완드 갈게요. 두다다다다다다다다다 파게티. 아래로 내려가서 두다다다 좁쌀도 먹고. 네. 자, 두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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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바게티. 자 이렇게 해서 먹고 아래로 가고 저 먹. 자 그러면은 여기는 채찍 갑니다. 자 깔끔하게 가서 저기 뚜다다다다다다 지금 보면은 제가 데미지는 받았으나 비둘기가 논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죠? 네. 지금 이거 보상은 어디 가진 않으니까 네. 비둘기 켜져 있을 때 최대한 맞추려는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허 어허. 자 그럼 최대한 지금 맞춰주고 그리고 요것도 맞춰주고 요거는
하고 두다따따라따따라따따따 파게티. 자 여기 아래로 가서 자 여기 또 먹고. 야 지금 이걸 다 먹어줘야 돼. 왜냐면 이게 어디 가는 건 아닌데 이걸 빨리 먹어야 레벨업을 하고 더 강해져서 빨리 잡고 잡아야지 내가 또 레벨업을 하고 레벨업을 해야 또 내가 더 많이 잡을 수 있고 이게 계속 반복이거든. 우와 따라라따따 이렇게 먹고. 자 이게 단검이 자꾸 애들을 못 오게 하고 밖에서 죽이게 해가지고 좁쌀이 막 흩어져요. 짜증나게 알죠? 저기 보면 단검이 막 지가 막 멀리서 맞춰가지고 다 흩뿌리잖아요 내 경험치를. 네. 똥이야 똥 저거. 절대 고르지 마세요. 난 뭐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아! 빈성서 미친 이거 개좋아요. 아싸. 자 죽이고. 자 해골은 느리거든요. 몸도 약하고 느려가지고 위협이 되죠. 아! 비둘기 먹어주고 먹어주고 먹어주고. 자 최대한 맞춰주고 지금 좁쌀도 최대한 주워주고 비둘기도 맞춰주고 하고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주면서 자 뭐 이게 이제 이 무빙 세 가지를 합의를 시킨다는 걸 이제 이해하셨어요? 네 완전 완전 이해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깨실 수 있겠죠. 근데 깨는 그게 뭐예요? 깨는 30초를 버티는 게 깨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깨봤어요? 이걸 얻은 적이 없어 전령은. 아니 아니 그 다른 걸로 다른 걸로 깨는 게 30초 30초 있어. 아 30초 있으면은 깹니다. 마늘이 없어가지고 10분이란데요? 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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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라고 했어요? 네. 아 30분 30분. 자 계속 맞춰주고 자 먹어주고 먹어주고. 일단 세상에서 제일 좁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자, 암시로 걸어요. 이게 사람이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자, 세상에서 제일 좁 치료 아 이건 필요 없겠지? 놀랄게요. 아, 세상에서 제일 좁쌀 좋아하는 사람. 자, 맞춰주고 비둘기. 비둘기 조금 못 맞췄네. 이러면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야. 무섭죠. 그리고 네, 무섭고 지금 5분이 돼가거든요. 그럼 새로운 형태의 몹이 또 추가됩니다. 자, 이게 추가됐죠. 꽃이 오죠. 그러면 이제 오늘 피하고 맞아. 그럼 얘가 뚫어줘 이렇게. 네. 아주 이쁘죠. 그리고 초록 인간이 나오는데 초록 인간은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네, 느린 대신에 안 죽어요. 자, 내 세상 빈성서를 먹어주면 좋은데 채찍 갈게요. 그리고 성서를 가면 좋은 게 뭐냐면은 그 비둘기 컨으로 뚫고 나가는 게 돼요. 쿨이 돼가지고 비둘기 컨이라고 있어요. 그 추사사사삭 돌 때 같이 맞춰서 쫙 빠져나가는 컨이 있어요. 그게 됩니다. 자 이렇게 때리고. 자 초롱인가 밥 안 먹냐고요? 예. 최대한 맞춰주고 이렇게 가서 긴급 탈출 맞춰줘. 아 늦었다. 많이 못 맞췄다. 자 이렇게 가지고 지금 데미지가 너무 약해요. 지금 비둘기를 안 올려가지고 초록인간 잡기에 최악이거든요 지금.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다음 거에서 좀 극한 파밍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단검이 지금 놀고 있고 최대한 먹어주고 비둘기 하나 가야겠다. 안 되겠다. 안돼 비둘기야. 이렇게 최대한 맞춰주고 그리고 보스를 잡으면은 상자를 하나 줍니다. 상자를 주면은 내 스킬이 엄청 강해져요. 겁나 강해집니다. 꺼지라기 이것들 또 때려주고 브로콜리 잡아먹어주고 자 때리고 지금 위에가 경험치 바인데 이게 꽉 차면은 파란색 경험치 바가 꽉 차면은 그게 돼요. 레벨업을 하게 되죠. 알아요. 다행이에요. 안다니까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가주시면 되고 자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맞춰주고 지금 여기서 파밍을 많이 해야 돼요.
좀 몸집이 그 약한 아니 그 뭐지 체력이 약한 박쥐가 나왔으니까 박쥐를 잡아먹으면서 마의 구분 구간을 버텨야 됩니다. 네, 구분하고 11분이 좀 마의 구간이 있거든요. 먹어주고 그대로 멈춰라도 하나 주웠어요 제가. 아시죠? 어 알아요. 그대로 멈춰라. 자, 그대로 멈춰라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멈춰요 이렇게 쭉 나가면 아닌가? 저희 네? 아니요 그대로 멈춰라. 그대로 멈춰라는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그니까요. 샥 하면서 제가 말했는데 네.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아니 그 더 설명하실 줄 알았어요. 아. 네.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먹어주고 채찍이 있기 때문에 뚫을 수 있어요. 그리고 채찍이 있으면 위로 도망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마의 구분이 곧 다가옵니다. 마의 구분 되면은 이제 지옥 시작이에요. 쭉 밀어가면서 보면은 비둘기가 이렇게 쭉 맞으면서 잘 안 뚫리네. 동시에 안 나오네. 쭉 맞춰주면서 아 흔드는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저 못 죽고 있는 게? 그죠? 네. 너무 아깝다. 네. 돌아버리겠다. 그냥 해. 왜냐? 그냥 해. 그거 있잖아. 나 이거 있잖아. 죽을 것 같은데. 아 그거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아. 지금 팔수전님 맞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아니 나 하는 시간이에요? 팔수전님 하시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껐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방법은 알았죠? 네. 세 가지의 무빙을 한다. 자, 첫 번째 비둘기는 좀 느려요. 못해요 원래. 아. 어 비둘기 어 왼편에 두고 몬스터를 왼편에 두고 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된다. 아, 몬스터를. 자 다시.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다시? 그게 아니라? 네. 어 벌써 비둘기가 지금 세 번째 그 바퀴가 그 헛방이 나왔어요. 아. 자, 어어어 아니, 어? 아니 어어 비둘기 또 세팅 아니 동그라미 이거 동그라미가 됐다, 이렇게 됐다. 돌잖아요 그쵸? 어, 아 아니, 되게 아니. 이렇게 됐다. 어 여기 아, 어, 동그라미 그치? 맞췄어 어, 그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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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종수 엄청 죽였고 자 아래로 가서 잡았고 아 이거 잠깐만 너무 짧게 돌아 크게 돌아야 돼. 아. 왜냐면 이 왼편에 놓고 이렇게 돌아야 돼. 이게 날 계속 따라오게끔 이렇게 뭘 먹는 게 좋아요? 아무나 그냥 못 깰 텐데. 너무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하면 돼요. 어. 네. 네, 좋습니다. 아니 처음에 이 비둘기 헛방이 너무 많이 나왔어.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익혀보는 시간. 제일 좋은 거는 처음에 이제 공략이라고 되는 거는 마늘을 고르는 방법이 있고. 어 마늘. 어 마늘 나와 마늘 좋아요. 마늘은 주변에가 이제 다 지져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박쥐같이 내구력 약한 애는 다 보세요. 터지죠. 아, 네. 터져요. 저렇게 작은 박쥐들은 터져. 근데 안 와요. 어 그치 이게 닿게 되면. 근데 내가 만약에 탈출하게 되면 박쥐 쪽으로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늘 아, 있으면. 그렇군. 어, 그리고 지금 비둘기가 지금 외롭게 허공을 가르죠. 안 돼. 비둘기 무조건 맞춰줘요. 좀 많은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많은 데로. 어, 그치 거기 맞춰줘. 그치. 어 그렇게 맞추. 그런 거지. 그런 거지. 오케이. 그러면서 좁쌀도 주워 먹으면서. 어 나는 참새다. 좀 멀리. 어 그렇지. 그것도 하면서 올라가 주면서 어, 후원 감사합니다. 자. 꿈 없고. 이거 빨리 하셔야지 다음 마작으로 넘어갑니다. 자. 두다다다다다다다. 자. 자 하고. 어떻게 이게 존타 했나? 어 아닌데. 여기서는 촛대도 좋고 도끼도 좋은데 도끼 갈까요? 도끼 가자. 따라따따따라따따 비둘기가 아래로 가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가니까 나는 위로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리고 코로나 조심하고 예, 코로나 오죠 지금 왼쪽 아, 코로나 조심 자 브로콜리도 조심 어 갇혔다 미친 어. 하지만 브로콜리는 마늘에 녹는다는 거 브로콜리 한번 닿아보세요 터져요 아, 어. 터져버려 근데 종수는 안 터져 종수는 두 번 닿아야 돼 네. 두 튀게 해줄 거야 저 얼음 어, 오케이 다 비벼 마늘로 비벼 난 마늘이 있으니까 그치 요거는 뇨끼 뇨끼 가고 자 이제 풀릴 때가 됐죠? 도망하고. 그대로 멈춰라 풀릴 때가 됐죠? 무궁화꽃
같이 피었습니다. 자, 저기 비둘기 맞추고. 아, 자, 자, 브로콜리 자, 쪽으로 빠져나와. 브로콜리 쪽으로 빠져나와. 그렇지. 비둘기가 이렇게 루트를, 살출 루트를 이렇게 짜면 비둘기가 또 헛방이 나온다는 거. 그러네요. 잠깐만요. 피하는 무빙과 맞추려는 무빙, 그리고 좁쌀을 줍는 무빙. 자, 이거 좀 맞출게. 그죠? 아, 네네네. 지금은 뭐다? 사슴의 무빙. 도망가야 된다. 어. 도망가면서 맞춰야 된다. 어떻게? 호랑이의 무빙. 자, 호랑이 태세. 호랑이 태세로 맞추면서 사슴의 태세로 도망가면서 참새 태세로 저 곡식을 주워 먹는다. 우드로가 돼야 돼. 우드로가. 세 개를 동시에 해야 돼. 아하. 이거 ESC 눌러야 돼요. 아, 저거는 죄송해. 둘기. 자, 지금은 지금 어떻게? 호랑이의 태세가 안 됐죠. 맞추려는 사냥하려는 태세. 어, 지금 사슴의 형태인데 호랑이의 형태. 사냥. 사냥도 하면서 참새의 형태. 참새의 형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세 가지 무빙을 이제 하라고 했잖아요. 세 가지 무빙. 아, 네. 도망가는 것만 하고 있어 지금. 아. 그렇지. 어, 맞춰주면서 맞추는 거를 지금 맞추는 걸 풀로 안 맞춰.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또 곡식을 저쪽에 놓고 온 게 있어. 어. 아, 좋습니다. 요거는 떡기. 자, 가고. 자, 도망가고. 루트를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헛방이 나와. 제가 마지막에 좀 맞추긴 했지만. 자, 그럼 다음 비둘기는 어떻게 맞출 거야? 다음 비둘기 사냥. 그렇죠. 오, 이렇게 좋다. 아, 근데 하지만 내려가면은 또 이렇게 무빙. 지금 사슴의 무빙만. 사슴의 무빙만 신경 쓰고 있다. 지금 그리고 맞춰주면서 사냥해주고. 그게 안 나온다. 맞춰주고. 아, 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자, 때려주고 아래서. 아, 근데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이게 이론 교육을 받으니까. 좋네요. 예, 확실히 좋아졌어요. 요거는 비둘기. 자, 채팅창에 지는 처음에 잘했나? 저기 난 저런 채팅이 네. 오히려 기분 좋아. 날 인정해주고 있잖아. 아, 지금은 나 지금 잘한다는 한다. 식으로 인정하자. 그러니까요. 이게 인정 안 할 순 없지 지금. 다 터져버리기. 오. 이거 다 터져버리. 아, 좋아요. 자, 어, 혹시 참새의 어? 태세? 어, 저 붉은 심장은 에볼루션이거든요. 에보가. 네. 붉은 심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마늘을 풀업하면은 마늘이 변합니다. 그냥. 예. 네. 그래서 붉은 심장 가고 싶으면 가는데 안 가는 게 좋을 것이다. 파이어 완드 가는 게 좋을 것이다. 자, 지금 좁쌀을 되게 많이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다 있는데. 그 매혹구 같은 걸 먹어가지고 흡수하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많이 놓친 게 있어서. 자, 오케이. 저기 봐, 저거. 저거 무슨 노다지야, 저거. 어? 알라스카야. 자, 드시고. 자, 후원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자, 이렇게 어, 먹어주고. 자, 호랑이의 무빙. 호랑이의 무빙. 아, 얘는 나왔다. 오케이. 어. 복제 반지 사기입니다. 복제 반지 두 개가 되고. 그냥 저 식물은 아, 지나가도 돼요. 안 아파요. 됐다. 오, 틈으로. 자, 도망가는 거북이 태세. 거북이 태세. 호랑이 태세. 어. 그리고 곡식 집어먹는 참... 피닉스 태세. 아. 어, 지금 도망 어, 터트리기. 곡식 먹는 피닉스 태세. 자, 사냥하는 호랑이 태세. 자, 도망 다니는 거북이 태세. 야, 많다. 여기 많다. 야미. 야미. 이거는 비둘기. 이제 비둘기가 진짜 세거든요. 비둘기가 한 5렙 4렙만 돼도 나머지 풀업한 거랑 데미지는 비슷해요. 왜냐? 이 돌아가는 걸 내가 조정을 못하니까 그 난이도가 이제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데미지를 좀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다른 대로 말하면은 타이밍만 내가 조절할 수 있다면은 최고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비둘기는. 자, 좋습니다. 초록이. 어, 초록이가 이제 막 모을 거예요.
자, 정체 없이 자, 또 다니면서 자, 이제 횃불을 터뜨리면은 좋은 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네. 유령은 횃불을 계속 터뜨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치킨 먹고 자, 자 때리고 자 어디론가 가는 세네 네. 어디로 정처 없이 떠 정처 없이 떠나요 갑자기 어떻게요 어떻게 하냐고요 최대한 몬스터 주변을 돌면서 네. 비둘기 저거를 맞춰주려고 해야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은 모이게 돼 있어요 여기서 오른쪽을 빠져나가면서 오른쪽을 빠져나가서 위로 가면서 살살살 맞춰주면서 그렇죠 맞춰주죠 맞춰지죠 네. 그죠 어 그런 식으로 하면 모여 있게 돼 있어요 아~ 돌다 보면 이 주변으로 여기는 뚫고 지나가냐 맞죠 어 쟤네는 세요 저 검사는 세요 어 일단 검사는 세고 브로콜리는 약하고. 기집애. 어 기집애. 어. 자 일로 가서. 기집애 진짜. 아. 이쪽으로 가서. 먹고. 자, 이쪽으로 이쪽. 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 자 오케이. 자 어 비둘기. 어 호랑이 호랑이 태세를 신경 안 썼어. 자, 자 얘를 좀 주호민 태세 지금 주호민 태세 거북이 태세 도망만 다녀 안 돼 곡식 먹어 곡식 먹어 먹어야 된대 아 어. 사냥도 해 사냥해야 곡식이 나오고 곡식이 나와야지 어 사냥을 하고 거북이는 최소한으로 자 좋다 자 좋다 좋다 오케이 요거는 저는 마늘이 좋을 것 같아 마늘 하면은 이제 브로콜리가 한 방에 터질 수도 있어 한 방에 터지네 브로콜리 야호. 다 비벼버려 그냥 다 죽여버려 자 좋다 좋다 오케이 오케이 지금 마늘이 꽤 세가지고 네. 어 브로콜리가 있으면 좋은데 근데 이제 지금 박쥐라서 네. 최대한 비둘기를 맞추죠 오른쪽으로 오른쪽 무빙으로 오른쪽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그치 그러면 이제 비둘기가 맞춰졌죠 에이미? 네. 그래서 이제 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면서 그치? 어 맞춰주면서 맞춰줘야지 뭐 비둘기를 맞춰줘야지 비둘기 본인을 보 본인을 보면 안 돼 비둘기를 봐야 돼 자 수고 감사합니다 근데 또 비둘기만 보면 안 돼 본인도 봐야 돼 자 그리고 맞춰주면서 왼쪽으로 하면서 그쵸? 비둘기 맞춰 비둘기는 잠깐 확인 그러니까 운전으로 치면은 비둘기는 사이드 미러예요 본인은 그 전방주시 어. 전방주시를 기본으로 해야죠 자 비둘기 이게 어떻게. 유령 쪽으로 빠져나와요 아래쪽으로 아래로 오케이 자 이거는 지금 자 아래로 자 유령이 두티게 터질 거예요 두티게 탁탁탁탁에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천천히 시간 끌다 보면 유령이 죽을 겁니다 자 빠져나가면서 아래로 자 아이고 이럴 수가 자 아래로 아 잘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못했어요. 근데 되게 못했는데 아. 처음에 원래는 그 파이어가 나오면은 안 해요. 어려워서 파이어를 고른 것 치곤 잘했어요. 그 무기에 비해서는 잘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만만한 게 아니죠? 네. 자, 비둘기. 자, 자 빠져 나가면서 일단 자, 자 여기서 자 거북이 태세로 하면서 호랑이 태세로 맞춰주고, 그죠? 네. 호랑이 태세로 맞춰주고 거북이 태세로 도망다니면서 야미야미 자 돌면서 맞춰주면서 크게 돌아요. 바로 저기 먹으러 갈 필요가 없어. 천천히 크게 도는 거야. 그러니까 먹으면서 가는 거지. 어 이런 바늘 너무 좋죠? 이렇게 맞춰주면서 큰 원을 그리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저 바로 갈 필요 없어 조급하게 갈 필요 없어 이렇게 언젠가 가게 돼 있어 언젠가 나는 갈 것이다 자 이렇게 맞춰주면서 종수 맞춰주면서 종수가 막 오면서 지식은 우정을 대신할 수 없어 자 이렇게 가면서 막간에 먹어주면서 마늘 좋죠 마늘의 도끼 너무 좋은데 도끼 나왔을 때 먹어줄까? 먹어주자 도끼 사기니까 자 맞춰주면서
자, 지금 바닥에 남은 좁쌀이 없어요. 지금 아까 단검을 골라가지고 좁쌀이 막 자꾸 퍼졌었는데 긴급탈출 긴급탈출 해주고 긴급탈출. 자, 유령은 조금 다 와도 돼. 왜냐? 치킨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맞춰주고 자, 지나가 그냥. 초반에는 이 궤도를 집중시키는데 예. 집중시키는데 집중한다. 아! Fuck you! 이럴 때는 원래 나가야 돼요. 왜 너무 별로예요? 이 무기만 나왔어요 지금. 브라이서도 별로고 단검도 별로고. 단검 일단 단검 할게요. 디디 이쪽으로 빠져나오면서 피돌기 이렇게 맞춰주면서 쏙쏙쏙쏙쏙. 그리고 아씨 단검이 다 터트리는데 기다렸다가 쏙쏙쏙쏙쏙. 오 저거 어 매운거 아싸 복반. 복반이 나오면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그 스타일을. 추사체가 늘어나니까 다이소 메타. 다이소 종류를 빨리 갖추는 거예요. 괜찮은 그 포맷을. 그래서 개수를 많이 구비해서 레벨업을 좀 천천히 가되 뭐 이런 식으로 채찍은 가기가 좀 그렇지. 검절기. 지금 비둘기도 터지거든요. 근데 지금 눈깔 달린 비둘기는 아니 저 박쥐는 안 터져요. 아직은 저 눈깔 없는 박쥐는 터져요. 먹어주고 터뜨리고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자 작은 박쥐들은 터뜨려주고. 아 먹어버렸네. 재밌으신가 봐요? 네 정말 재밌는데. 네 그래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도 맞춰주고 자 이렇게 여기 맞춰주고 단검으로 이거 마늘로 녹죠? 이거 이쪽으로서 이쪽으로 빠져나와서 루트를 이렇게 짜는 거예요. 오른쪽에 맞춰주면서 룬트레이스 여기 이렇게 맞춰주고 이것도 이쪽으로 탈출을 잡고 아래로 가면서 비둘기 긁어주고. 자 지금 좀 이렇게 좁쌀이 조금씩 흘리기 시작하죠? 사실 이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나가려다 말고 이게 뭐이죠 또? 먹미를 맞춰주고 자 다시 내려가서 관심 가져주고 따라따따따 바게티. 자 이렇게 맞춰주고 다시 올라가서 비둘기 맞춰주고. 요거는 마늘이 두 개 있으면 너무 좋은데 일단 복제 반지 할게요. 투사타타타 미쳤다. 네. 도끼 날라가는 거 없어. 투사타타타. 투사타타타. 자 때려주고 투사타타타. 봐봐 개 세죠? 네. 상대가 안 되죠 뭡니까? 네. 뒤져. 너희들 사는 곳에 돌아가. 자, 단검. 자, 맞춰주고. 맞아도 되고, 왜냐? 이게 먹으러 뜨니까. 진짜 세다, 나. 네. 아, 나 좀 복제 반지가 뜨니까 잘 풀렸네. 네. 우우, 레벨업. 우우. 좋아. 십자가까지 먹으면 진짜 이거 나쁘지 않아. 진짜로. 세 개 나가거든? 십자가, 오케이. 뒤졌다. 다이소로 갑시다. 예. 다이소로 가고 최대한 맞춰주고. 봐봐 지금 내 무기가 몇 개지? 미친지 쏟아지죠? 막 십자가랑 지금 1렙 찍은 건데 십자가가. 이게 말이 되냐 기. 자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 지금 단검도 엄청 많아가지고 유령이 막 버티지 못하죠? 그대로 멈춰라! 자 먹어주면서 최대한 먹어주면서 비둘기 타이밍 맞춰주면서 먹미 맞춰주면서 유령 바꿔주면서 나가주면서 다시 유령 맞춰주면서 야미 자 이렇게 맞춰주면서 이렇게 맞춰주면서
요거는 크라바. 크라바는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되는데 도끼 같아. 자, 맞춰주면서 빠져버려. 자, 여기도 기다렸다가 맞춰주면서. 아, 단검이 자꾸 흩뿌려. 그니까요. 내 경험치를 계열받아 진짜. 애물단지라고 나을까? 자, 먹어주면서 최대한 주술 수 있는 만큼 줍죠. 주문속박기. 주문속박기가 비둘기랑 좋은데 검은색이 어때? 어때요? 나 이렇게 막 맞고 다니는데 어때? 짱이죠? 왜냐? 치킨이 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다.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 치킨 왼쪽에 또 보이죠? 이따 먹을 거야? 근데 나중에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다? 동생이 먹는다. 자, 이거. 자, 이렇게 먹고. 으아, 미쳤다. 그러니까 이게 비둘기를 안 쉬면은 이렇게 나중에 먹을 게 이렇게 생깁니다. 비둘기가 지금 도망다니면서 계속 때리고 있죠? 네. 네. 얘네는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 지네가 이제 공포야. 번반? 번반도 나쁘지 않아. 번반 하나 갈까? 그래, 번반 하나 가자. 아, 와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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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깼다. 너무 쉽다. 뜨다따따라따따 파게티. 아싸 3개 끝났네.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감사합니다. 땡큐. 다음 라이트 나우. 자, 지금 피가 없어 보이죠? 네, 피가 없지 않아요. 이걸 먹어요. 어때? 좋아요. 치킨 먹을 시간 버는 거. 그리고 비둘기 컨을 할 수 있게 다음 비둘기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돌아주는 판단. 환상적인 판단. 검은 비둘기 투사체 한 개 증가. 판단. 돌아주는 판단. 판단. 그리고 아래로 들어가면서 다시 비둘기가 켜지죠 이제? 네. 판단. 요 왼쪽으로 가는 판단. 자 8분. 곧 8분이에요. 아 버리는 게 너무 많다. 아 나 이거 버리는 게 맞지? 이게 버리면 안 돼. 판단. 이거 한번 맞춰주고 한번 이렇게 쭉 먹고 가야겠다. 판단. 요거는 많은 분들 말해. 에라 모르겠다이요. 먹고. 아싸 또 터졌어? 응? 아니네. 씨. 그만. 나 너무 너무 세다 진짜. 자 맞춰주고 치킨 먹어주고. 수영이 수영이 학교에 유행어 잘 알려드렸죠? 뭐예요? 어쩔 TV 저쩔 TV 돼지 먹고 살찔 TV. 자 이렇게 해서 돼지고기 돼지고기 나오면 제가 먹겠습니다. 진짜 쓰는 거. 어쩔 TV. 야 녹았다 녹았다 미쳤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됩니다. 투사체 증가랑 레벨업이랑 겹치면은. 오히려 사냥, 이쪽이 사냥. 밀어버리기. 밀어버리기.
밀어버리.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으셈. 밀어버리. 버텨. 밀어버리기.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으셈. 여기 있다가 밀어버리기. 빠져나가기. 위로 가서 밀어버리기.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다. 밀어버리기. 위기 탈출 넘버원. 밀어버리기. 됐나? 밀어버리기. 진짜 개새다. 준비됐나? 밀어버리기. 비둘기로 밀어버리기. 준비됐나? 밀어. 오케이. 밀어버리기. 준비됐나? 밀어버리기. 붉은 심장. 붉은 심장 하나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범위 증가? 범위 증가할까? 범위 증가하자. 붉은 심장도 좋은데? 붉은 심장. 지금 첫대 있고. 밀어버리기. 또 기다리고 있다가 밀어버리기. 너다지. 기다리고 있다가 쿨타임 책 있으면 너무 좋아. 밀어버리기. 이렇게 있다가 야미야미 먹다가 밀어버리기. 밀어버리. 치르기 쉽지 않아. 만에 밀어버리. 기다리고 있다가 밀어버리. 녹는데 내 마늘에도? 여기다가 이쪽으로 방향 맞춰서 가짜 이렇게 밀어서 밀어버리.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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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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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난 괜찮아. 쿨타임 쿨타임. 밀어버리. 단검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 아직 괜찮아. 띠띠리띠띠띠띠띠띠띠띠띠. 밀어버리. 그대로 멈춰라. 밀어버리. 저토시키. 밀어버리. 코로나 밀어버리. 돼지 먹고 살찔치기. 밀어버리. 미쳤다. 이 응축된 거 이런 거 레벨업 갑자기 훅함. 밀어버리. 깼어요 막. 미안합니다. 깨버렸네. 어쩔 수 없죠. 매학그 쑥. 내가 놓친 거 다 흡수.
브로콜리 마늘 시청 도끼 미로보리 여기서 방향 맞추고 미로보리 하다가 여기서도 방향 맞춰서 에임 잡고 미로보리 치킨 안 먹고 여기서도 미로보리 쿨타임이 없어서 좀 조심하긴 해야 돼. 기본적으로 도망을 치되 다시 나오면은 미로보 자 이게 시월코님도 하셔야 되니까 자 여기 제가 살아있는데 끌게요. 자 여기서 못 깨면은 퇴사하세요. 아이 못 아쉽다. 깨면 퇴사하세요. 네. 아쉽다. 미로볼. 자 제가 아까 알려드린 자 알려드린 것만 충분히 지키면 깰 수 있어요. 자 기다리고 있다가 자. 지금 밀어버리기는 못하고 오케이 맞춰주면서 도망가면서 자 크게 돌아야 돼 크게 지금 저거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면은 그쵸, 네. 원을 크게 돌지 않으면 이게 한 바퀴 크게 돌면 언젠가 먹을 때가 온다 먹을 때가 온다 저거 자 맞추는 무빙을 하면 그쵸 먹을 때가 오죠 먹을 때가 와요 자연스럽게 와요 마늘 자 자 맞춰주면서 오케이 좋아요 자 한결 났다. 좋아요. 저 이제 먹으면서 곡식 먹으면서 맞춰주면서 그렇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마늘이나 도끼인데 뭐 취향껏 마늘 가세요 마늘. 자 마늘 가고 자 비둘기 맞춰주면서 비둘기 맞춰주면서 이제 곡식 먹을 딱 타이밍이 나오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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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주면서 그러면서 아래로 가면서 저거 먹어주면서 저거. 먹었어. 이렇게 하면서 인간들아 자 아래 맞춰라 아래 맞춰라 자 종수 피해라 자 뭐야 인간들아 자 아래 맞춰주면서 맞춰라 자 오른쪽 가서 위로 가면서 다시 궤도 맞춰주면서 자 맞춰주면서 자 이렇게 자 아래 하면서 오케이 어 궤도 망간다 그때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서 위로 가 왼쪽으로 위로 가 다시 맞춰 비둘기 각을 오케이 그러면서 다시 내려가 다시 내려가 오케이 내려가야지 오케이 쏴라 자 거기 오 다시 올라가면서 소리치면 당황하네 깜짝깜짝 놀라네 좋대 예 좋대 쏴라 아 무기 지문대로 할게요 오케이 자 좋아요 자 오른쪽 종수 맞춰주면서 제가 깔끔하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감사합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서 자 저거 어, 먹어도 돼요 어, 귀찮으면 맵크나이트 오케이 야 야미 맛있고 어 시금치가 주시고 자 좋아요 자 먹어주면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른쪽 가면서 저 배도 르르뚜뚜따라따따따 저 곡식 먹으러 자 이게 자 지금 아직 고르지 마시고 지금 보면 어때요? 처음에는 이거를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죠? 네 이거를 몬스터가 날 따라오면 몬스터를 왼편으로 두고 나는 이렇게 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 근데 몬스터가 가지각색으로 서면서 이게 망가지죠 패턴이 이거를 최대한 망가질 수밖에 없긴 한데 최대한 늦게 망가지거나 조금만 망가지는 게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이 시스템을 좀 계속 가지고 가주는 게 좋은데 지금 벌써 2분 20초인데 지금 도망다니는 이게 됐어요. 이게 뭔가 불규칙하게 이 규칙적인 생활이 안 되고 뭔가 불규칙하게 그거를 다시 고르시고 마늘을 고르시고 다시 맞춰주려는 어떤 그게 좀 필요합니다. 맞춰주려는 쏴라 자 마늘 가고 맞춰주고 아래로 가면서 비둘기 맞춰주려는 그치 오케이 좋다 조금 더 좋다 야 무슨 롤학원 같다 뱀수학원 롤학원 같아 자 아래로 가면서 자 맞춰주고 쏴라 아, 위로 가서 위로 그 좋아요 지금 궤도가 지금 네. 다시 맞춰지기 때문에 네. 곡식 그 타이밍도 나오게 돼 있거든요 한 바퀴 계속 그, 균형적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봐봐요 자연스럽게 먹게 되죠 네. 맞추면서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규칙적으로 돌아야 무빙에 가장 효율적이 된다.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여유로운 상황이. 오, 빈성서 좋다. 빈성서. 아, 성수 갔네. 오케이. 괜찮아. 아래로 가고, 아래로 가고. 자, 먹어주고. 이제 규칙적으로 계속 맞춰주려는 무빙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먹을 타이밍은 나온다. 자, 이렇게 가주면서 쏴쏴쏴쏴 바로 쏴라. 자, 해주고 왼쪽으로 가고. 자, 인간들아. 자, 자, 먹미 맞춰주면서. 자, 오른쪽 곡식. 곡식 공포증이 있네.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요, 참새가 그 보리를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랑 똑같아요.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깜짝깜짝 놀라. 자, 요거는 과감하게 갈까요? 과감하게? 주문 속박기. 이거? 네. 과감하게 가자. 이게 성수가 오래 갑니다. 아. 성수가 딜은 좋은데 내가 지정을 못해가지고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오케이. 오, 이거 궤도를 맞추려는 노력. 오케이, 좋아요. 다시 정상 복구하려는 노력. 자, 다시 올라가서 맞춰주면 돼요. 쭉 올라가주면서. 올라가서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먹어주고. 오케이, 인간들아. 자, 성수도 맞춰주고. 자, 성수가 조금 안 좋은 게 데미지랑 이런 건 다 좋은데 돌파가 안 된다는 거랑 자꾸 딴 데서 죽여가지고. 오, 무서워. 오, 아니 뭐 그 모래찜질이요? 왜 자꾸 비벼? 내 얘기 듣고 있다가 멧돼지예요? 뭐 이렇게 자꾸 막 진흙에다 비벼. 이거는 과감하게 비둘기 가겠습니다. 비둘기. 뭐지? 자, 먹어주고 먹어주고 풀어주면서 고기가 이제. 벌써 4분입니다. 4분이에요. 못하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시 아래로 가면서 다시 쭉 내려가죠, 쭉 내려가죠. 왜냐면 비둘기가 켜주려면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다시 아래로 쭉 내려가. 그리고 오른쪽으로서 쭉 먹으면서 올라가. 쌩 먹으면서 올라가면서 딱 돌면서. 그렇지,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가면서 아래로 가면서. 자, 여기서 왼쪽 와서 아래 먹어. 아래까지 먹고 가야지. 아래까지 먹고 올라가야지. 그럼 딱 약간 그 비둘기가 딱 되면서 여기서 먹어주면서 딱 됐는데,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서 딱 오른쪽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면서 여기서 비둘기 코스가 망가지면서 아래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자, 영원히 계속 못 맞추면서 이렇게 가면서 맞춰주면서 아래로 가면서 맞추면서. 오케이, 오른쪽으로 가서 바로 거기 위로 바로 골목길로 들어갔었을 텐데 왼쪽으로 가서 왔었었어라. 자, 왼쪽으로 가고. 자, 좋습니다. 아래로 가고 맞춰주고. 자, 아오, 갑자기 선택장에.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마늘. 자, 이렇게. 자, 맞춰주면서. 자, 코로나 지나가고 있고. 자, 먹고 싶은데 못 먹죠? 네. 먹고 싶은데 못 먹어요. 여기 많다. 자, 많다. 자, 지금 매혹굴 하나 찾아야 되는데 지금 피가 좀 어느 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터트려, 터트려. 빵! 그치? 저거 좋아요. 가고, 위에, 위에 저거 좋았고. 성수? 성수?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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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좋아. 오른쪽으로 가면서 맞춰주면서 어, 복반하고 빈성선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빈성서가 더 좋아 보인다. 난
어 어디로 가지? 어? 아 노래 자꾸 불러가지고 누가 핑계 없는 무덤 없어요. 누가 자꾸 노래 아, 갑자기 불러서... 절로 가서 아, 아, 아 잠깐만요. 아 누가 자꾸 노래 불러서 절로 갔대. 와 그럼 뭐 내가 뭐 어 목소리를 조정 마우스 외자 뭐 목소리를 조정하면 되는데 와 말도 안 돼. 자 맞추시고 아래로 가시고 그 시간에 곡식이나 먹고 와. 자 아래로 가서 위로 가서 오케이 감사합니다. 땡큐. 자 이거는 비둘기 가시죠. 자 가고 오케이. 자 가고 오케이 아래 맞추셔서 그래 돌아요. 좋아요. 자 돌면서 돌면서 아래로 가고 어, 저 곡식 먹고 하나 포기하죠. 한번 그 비둘기 컨 한번 포기하고 아. 곡식 한번 쫙 먹죠. 네. 어. 어? 여기 고기 있어. 아니 뭘 뿌듯하게 뭐 해방이다는 식으로 되게 막 기분 좋게 놔요. 아니 이런 아니 그 뭐 대회 같은 거 프로 게이머 대회 못 봤어요? 딱 하면 그 허망함 그냥 계속 앉은 차에서 이렇게 좀 허망하게 허무한 듯이 너무 자신이 용납이 안 되고 슬프고 뭐 그 복합적인 감정이 막 끌어오르고 막 표출하고 싶은데 아 막 꾹꾹 눌러 담는 그게 있어야 되죠. 어, 근데 저 죽었네. 이러면은 이제 뱀서 모독이죠. 아. 그러니까 난 왜 이거밖에 못하지? 응. 왜 나는 그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니 나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분해야 돼. 분한 게 있었어요? 아까 했을 때? 어쩜 좋아 하고 쳐다본 건데 뭐 어쩜 좋아 하고 쳐다봐 그냥 죽었네 뭐 그래 뭐 잘했다 뭐 그냥 이 정도였잖아요. 절박함이 없잖아요. 뱀사는 여기까지 하고 어? 네 퇴사하세요. 퇴사하시고 아깝다. 자, 마작은 마작은 안 돼요. 네 마작은 그만하고 자 아 원래는 어 이제 그 그만둔다고 말하러 오시고 어, 오신 김에 좀 견학 좀 하고 싶다고 좀 하셔서 좀 저기 앉아서 저 뒤에서 어, 좀 그 관전할 겁니다. 관전하고 저는 이제 오늘 또 준비한 컨텐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가기 전에 그 제가 말한 거 기억하세요? 말한 거 기억하세요? 어떤 거? 제가 뭐 하라는 게 있었는데. 너는 그래? 네, 몇 개죠? 세 개. 뭐 몇 곱하기 10 곱하기 10. 세 개. 세 개 꼭 하시기 바라겠고 그 마지막으로 소감 말씀하시고. 소감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집에 가고 싶다? 아니에요. 보고 싶어요. 더. 알겠습니다. 네. 그 제가 또 점심에 또 맛있는 거 사줬잖아요. 맛있었어요. 네. 김밥 사줬잖아요. 김밥. 그 국이 침착맨만 나왔어요. 원래 한 1인당 국 하나 아니에요? 그 메밀 드시는 분은 그 모밀 드시는 분은 원래 안 나와요. 그래요? 예. 국물 있는 거 나오면 짬뽕 먹을 때 짬뽕 국물 주나요? 그러네. 아 근데 같은 아. 네, 그렇죠. 국물이 있는 거는 원래 안 줘요. 노브랜드 꿀꽈배기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김밥도 드렸고 그 국밥은 문 닫았어요. 저희 국밥 사드리고 싶었는데. 네. 자,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가시는 데서도 잘 하시고. 네. 네. 힘내시고. 네. 근데 이제 또 거의 회사 가가지고 사장님이 어 우리 뭐 단합대로 뭐 뱀산 할까? 이럴 때 네. 준비된 인재 아닙니까? 그렇죠. 혼낼 수 있지. 사장님이 어, 얘 우리 옆 회사랑 대항전 할 텐데 뱀서로 야 우리 사원들 왜 이렇게 못해? 이거 대체 유령란 어떻게 하는 거야? 할 때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가면 사장님
요령이 있습니다. 설명 어떻게? 여기 사장님 나와서 가자. 돌리면서 먹기. 세 가지 무비. 세 단계. 어. 세 박자. 세 박자. 비둘기. 곡식 먹기. 곡식 먹기. 어. 아 뭐더라? 비둘기. 비둘기를 맞추고 도망 다니는 무비. 네. 도망 다니는 무비, 곡식 먹기, 비둘기 맞추는 무비. 어 이렇게 아. 해가지고 그쵸 세 가지. 그리고 1분마다 바뀌니까 사장님 주의하기. 주의하기. 네. 그리고 무기가 어, 원하는 게 안 나오면은 리트하기. 아, 이게 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할 때 야구 선수도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어. 자기만의 리듬감을 계속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올 때 타이밍을 뺏고 타이밍을 맞추는 싸움이 결국은. 뱀서도 제가 그냥 막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이렇게 하죠. 이 내 안에 리듬감을 계속 스텝으로 밟는 거야. 스텝을 그냥 하면은 이게 안 돼요. 스텝을 계속 어? 띠띠띠 깨랑까랑 인간들아 하면서 이렇게 어허? 어? 싸싸싸싸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아,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무에타이도 짜세! 빠세!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견학하고 있을게요. 네, 저 호랑이 자리로 가세요. 아 이거 이렇게 이거 가져가도 이렇게? 아 그렇게 가셔도 되고 호랑이 앉으셔도 되고. 호랑이 너무 언제 가야 돼요? 가고 싶을 때 그 가고 싶다고 어 가고 싶다고 채팅창 있으세요. 아 네.